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야제입니다. 저는 프로필 촬영을 한 지가 좀 오래됐어요. 고등학생 때부터 꾸준히 연주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프로필 촬영을 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성장함에 있어서 이질감이 없게끔 계속 그 나이대에 맞게끔 많게는 1년에 한두 번씩도 찍고요. 아니면 뭐 2년, 3년에 한 번씩은 꼭 프로필 촬영을 해줬던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이때까지 찍어놓은 프로필 사진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 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노하우가 쌓인 것도 있어요. 처음에는 되게 쭈뼛쭈뼛 되면서 부모님이랑 같이 가서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점점 이제 혼자도 가고 친구들이랑도 가고 아니면 매니저랑도 가고 좀더 전문가의 도움을 많이 받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웨딩 프로필 사진 그런 데서 되게 비싸게만 주고 찍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완전 화보 프로필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로 찍는 프로필 업체를 통해서 사진을 찍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데서 찍어주시는 작가님들이 플렉시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저를 편안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경력이다 보니까 훨씬 더 포즈를 자연스럽게 취할 수 있게 되는 단계까지 온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헤어 메이크업도 현장에서 받고 작가님이 이것저것 정말 섬세하게 잘 체크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더 주도권을 가지고 저는 프로필 촬영을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호의적으로 잘 받아주셨던 작가님과 함께해서 그런지 훨씬 더 훈훈한 작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사실 작가님이나 헤어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분들이 제가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너무 수용을 안 해주시면 찍는 입장에서 화가 나기도 하거든요. 결과론적으로는 작품이 제일 중요한 건데 마지막으로 받아보게 되는 그 사진이 제일 중요한 건데 결국은 내가 마음에 들지도 않는 헤어나 뭐 메이크업에다가 거기다가 사진의 그런 보정 느낌이라든지 뭐 조명을 받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굉장히 결과물이 달라져요. 그때그때마다 제가 빠르게 말씀을 드렸을 때 수정을 잘 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어렸을 때는 비싼 돈을 주고 가도 제가 뭐 떳떳하게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쑥스럽고 이러니까. 그리고 좀 부끄럽다 보니까 조금 제 의견보다는 말씀해주시는 부분들을 제가 좀 따라가는 식으로 촬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좀 그거를 저도 좀 꺾으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게 하고 싶다. 그리고 이런 스타일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리고 뭐 헤어 메이크업 받는 도중에도 여기에 스타일링을 이렇게 좀더 바꿔주시고요. 아, 이런 느낌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좀 똑바로 얘기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결과물이 훨씬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이곳은 좋은 게 작가님들이랑 헤어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컨셉을 잡아주시기도 해요.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의견이 뚜렷하게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때도 너무 수용적인 태도로 받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 그래도 이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좀더 나은 것 같더라 하면서 그분들 또한 정말 적극적으로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시니까 이게 잘 융합돼서 훨씬 더 만족스러운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스튜디오가 작은 곳에서 찍는 것과 큰 곳에서 찍는 건 정말 차이가 큰것 같아요. 조명도 제가 이 각도에서 받을 때랑 저 각도에서 받을 때랑 그리고 카메라 위치도 어디서 찍을 때에 따라서도 얼굴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프로필 촬영을 해봤을 때 아, 내가 너무 빛이나 이런데 민감한 얼굴인 거예요. 조금만 각도가 바뀌어도 완전 예쁘고 완전 못생긴 얼굴이고가 이게 차이가 너무 심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저한테도 진짜 사진팔 안 받는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나 영상 촬영할 때 굉장히 그 부분이 신경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제가 찍는 각도라든지 제가 사용하는 딱 카메라들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제가 갔던 이 스튜디오에서도 계속해서 다양한 기법으로 막 찍어봤거든요. 5번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너무 수용을 잘해주셔가지고 정말 마음 편하게 촬영을 할수 있었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강조를 해도 모자랄 만큼 너무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 좀 넓은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것을 적극 권장드려요. 그래야지 좀더 이렇게 탁 트인 분위기에서 편안하게 촬영을 할수 있는 것도 있고 계속해서 조명 위치와 구도를 바꿔가니까 훨씬 더 다양하게 내가 이 각도에선 어떻지? 이 벽면에서 찍었을 때는 이렇게 나오고 이 벽면에서 이렇게 조명을 받았을 땐 이렇게 나오고 이거를 즉각적으로 찍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배우 오디션 프로필을 되게 촬영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가 있으셔서 그런지 제가 이때까지 촬영을 해봤던 다른 곳에 비해서 센스가 있다라는 게 차별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배경지라고 하는 색깔 배경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많이 구비가 되어 있고 그날 컨셉에 따라서 잘 추천을 해주세요. 그리고 미리 컨셉 회의를 하게 되는데 제가 어떠한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하면서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옷도 이런 걸 입을 거예요 하고 사전에 충분히 얘기가 잘 되면은 미리 그런 걸 다 준비를 해 놓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시간이 절약되는 효과도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또 메이크업과 헤어를 받고 나니까 가로수길이라서 근처에서 드라이브하고 또 돌아와도 될 만큼 교통면에서도 편리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오디션 프로필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면 여기서 포트폴리오 PPT를 무료로 제작을 해주신대요. 이런 쪽으로 이제 준비하신 분들께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전반적으로 경험도 중요하지만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좀 소통이 편안하게 가능한 그리고 시설이 조금 넓으면서 동선도 너무 이곳저곳 들러야 돼서 정신이 없는 게 아니라 한 곳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할 수 있는 곳에서 이렇게 프로필 촬영을 하면은 훨씬 편하실 거예요. 배우 지망생들이 저한테 되게 수업을 많이 듣거든요. 제 영상을 배우 지망생들 분이나 배우분들도 실제로 좀 많이 보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인스타로 뭐 인사도 하시고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이런 걸 많이 받아서 배우 쪽 준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제 영상을 많이 보는구나 라고 항상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거든 도움이 또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과 저의 프로필 촬영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